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가수 김다현입니다. 네, 세종시 홍보대사 김다현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또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정말 우선 세종 조치원 복숭아의 역사가 무려 116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고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우리 저기 오른쪽에 있는 복숭아 여러분 많이 많이 드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해주실 거죠? 좋습니다. 그럼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대박나라고 저희 다 같이 박수 함성 질러볼까요? 준비되셨나요? 자, 준비하시고 박수 함성! 여러분,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자,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대박나고 더 크게 박수 함성! 좋습니다. 오늘 제가 특별히 복숭아 축제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옷을 복숭아 색깔 입고 왔는데 어떤가요? 예쁜가요? 예, 아, 감사합니다. 오,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복숭아 기운 받고 또 열심히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힘차게 응원해 주실 거죠? 최고다! 팬님들 최고다! 고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무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. 아버지의 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.
감사합니다. 여러분 어떻게 괜찮았나요?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 가족도 복숭아를 되게 좋아해서 냉장고에 또 많이 두고 또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 제가 또 오랜만에 사진첩을 보니까 제 어렸을 때가 보이는 거예요. 봤더니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 복숭아를 먹기 시작하니까 아직 조금씩 조금씩 예뻐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 복숭아 많이 드시고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제가 올해 또 복숭아 축제에 왔으니까 복숭아로 삼행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들어주시겠어요?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복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복 중에 최고의 복 조치원 복숭아 숭고한 꽃으로 조치원을 빨갛게 물들였네. 아따 그거 참 최고 중에 최고 조치원 복숭아가 최고로구나. 괜찮나요? 감사합니다. 최고다요. 복숭아도 최고다요. 네 여러분 어떻게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? 다음 곡은 이제 제 곡 빵빵하게 살아보세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은 저희 아버지께서 작사를 하셨어요. 이 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운도 빵빵, 돈도 빵빵, 행복도 빵빵하시라고 또 작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운과 돈과 행복이 빵빵하시라면 함께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. 해주실 건가요? 아주 쉽습니다. 제가 빵빠라빵빵빵 하면 여러분들이 빵! 외쳐주시면 돼요. 자, 세 번만 해볼게요. 빵빠라빵빵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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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빵빵하게 살아보세요. 함께 즐겨주세요. 준비하시고 빵빵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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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
이렇게 감사하게. 우와! 예쁘다! 감사합니다. 어,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네, 여러분, 앵콜 한 곡도 들려드릴까요? 정말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한 날, 그때 당연히 앵콜 곡을 불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. 어, 그 전에 제가 방금 또 빵빵하게 살아봇에 들려드렸는데요. 어떻게 노래 괜찮았나요? 자, 대박 나길 바라신다면 다 같이 손, 머리 위로 하트! 자, 그럼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가 최고다 하시면 한 번 더 손, 머리 위로 하트! 자, 여러분, 이번에는 옆 사람 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자, 손, 머리 위로 하트! 옆 사람 보세요! 하트! 자, 그대로 반대 보시고 하트! 좋습니다. 하트 서로 주고받으시니까 좋으시죠? 감사합니다.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최민호 시장님 정말 사랑합니다. 예, 최고다요. 고맙습니다. 그럼 이어서 마지막 곡 신나게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랑 함께 놀 준비 되셨나요? 소리가 작아요. 놀 준비 되셨나요? 마지막 곡 야 놀자 띄워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김나은이었습니다. 놀자 놀자 하루 종일 놀 거야.
네,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아름다운